지금 우리 남심령 땅굴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아져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그 하마스 땅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땅굴을 굴착을 한것 같은데 지금 하마스 땅굴을 북한이 관여해서 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북한이 지도해서 땅굴을 갖다가 판 거예요. 그 북한 기술로. 그러니까 북한은 남진 아니 땅굴에 관한 세계 선수권 보유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마스가 뭐 수백 군데 수백 킬로에 이르는 땅굴을 갖다 이렇게 파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아주 지금 아주 곤란해 하고 있는데, 예. 외국에까지 이렇게 땅굴을 갖다 수출하고 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땅굴을 팔지 못하겠습니까? 한국이 그럼 뭐 일본과 한국처럼 가운데 바다가 있다고 하면 몰라요. 이건 바다도 아니고 육지가 계속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술을 갖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일이까지 한 지도 있지 않고 대남 조카 통일을 숭상하고 있는 저들이 이렇게 계속 육지로 되어 있는데 땅굴을 파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아니 그 기술을 다 갖고 있는데 근데 국방당국에서 그 보급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공기 조정을 할 수가 없어. 물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부인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3살 나는 어린 애도 웃을 일이에요. 그 기술은 벌써 다 갖고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북한이.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원전 건설에는 상당히 수준급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그래서 외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을 인정을 해서 와서 발전소 건설을 해달라. 이제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북한이 땅굴 하나 이렇게 굴착해본 경험도 없고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땅굴 지도를 할 리는 만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에 수많은 땅굴을 굴착한 그 기술을 토대로 해서 알려져 있으니까 외국에서 북한 기술, 북한 인력을 초청해가지고 땅굴을 팠다라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땅굴의 능력도 갖고 있고 땅굴을 바라고도 하는 의지도 갖고 있고 그네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것은 조카 통일인데 저네들이 핵무기를 만든 것도 조카 통일이 목적입니다. 조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핵무기가 있어야 미군을 갖다가 철수시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핵무기를 만들자.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 체제를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카 통일을 하는데 틀림없는 수단 방법이 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핵무기를 만들자 해서 전네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핵무기 연구하고 만들어 온 것이죠. 전네들의 지금 핵수조는 대단히 아주 발전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만든지도 벌써 오래되고 지금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 ICBM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의 그 능력을 바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국방당국에서 그 판단을 못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당국에서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임진강 이념에 남침당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20년 전에 부산까지 내려갔고 30년, 40년 전에 서울까지 들어왔어요. 전에까지 땅굴을 파기 시작한 건 70년 전에 파기 시작하는데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굴 하나는 원자탄 10개 부담도 나니까 땅굴 팔아.
아, 김수도이가 북한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데, 아, 땅굴을 파라고 명령을 했는데 말이죠. 그걸, 군에서 뭔가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모가지가 전부 다 날아날고, 전부 다 죽는 목숨인데, 그네들이 김일성의 명령에 의해서 그 땅굴을 지금 파고 있는데 말이죠. 그거를 못 파겠어요? 어? 그거 벌써 이 서울에 들어온 지 30년 전에 이미 들어왔어요, 땅굴이. 그런 건데 아직도 임진강도 건너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저희도 이렇게 탐사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탐사 영상들을 이제 남신남굴 탐사대를 통해서 많이 이제 공개를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댓글상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네. 국민들이 이런 방법으로 좀 해봐라 저런 방법으로 그 땅굴을 무력화 시켜봐라 이제 이런 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들을 해요. 예. 이를테면 뭐 독가스를 집어넣어라. 그다음에 강물을 집어넣어라.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희 민간 차원에서는 불가능한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바닷물을 이용해서 예. 그 하마스 땅굴을 이렇게 그 무력화시킬 그러한 그 방안도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저희로 봐서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걸로 국가가 나서서 한다고 해도 결코 쉬운 문제는 이제 아닐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 회의론적인 그런 반응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우리 그 국내에서 남심령 땅굴에 대한 그러한 대응, 뭐 독가스라든지 강물을 유입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왜 현실적으로 안 되는지, 왜 불가능한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예, 땅굴을 갖다가 무료화 시키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국방당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다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 땅굴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지. 땅굴이 있다, 땅굴이 어디다 이렇게 되면은 그 없애는 거는 그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건 국방부에서 알고도 남죠. 그런데 그네들이 땅굴, 장거리 땅굴이 없다 하고 뽕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방당국이 자기네 그 이론을, 아이고, 알아보더니 그 자기네 이론이 틀렸다. 아, 보급 처리도 할수 있고, 공기 조정도 할수 있고, 물 처리도 할 수가 있을 거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아이고, 본격적으로 이 땅굴을 찾아가지고 이걸 갖다 빨리 없애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만 먹으면 간단히 그것도 끝나는 겁니다. 제 생각은 뭐 이미 우리가 땅굴을 다 찾았겠다. 그거 없애는 건 말이죠. 뭐한 달도 안 걸려서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70년 전 북한이 이렇게 파온 걸 갖다가 며칠이면 다 없앨 수 있어요. 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제 저희 민간 탐사대가 보는 민간 탐사대의 여건상으로는 사실 뭐 강물을 유입을 시킨다든지 예. 독가스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뭐 어렵고 예. 또 국가가 나서면은 어느 정도는 또 근접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만 저희 민간 탐사대들한테 자꾸 땅굴이 있는 증거까지 다 제시를 해줬으면 국민들이 대단히 어떤 그 격려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왜뻥 뚫린 땅굴을 보여주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비난을 하거든요. 예. 그뻥 뚫린 땅굴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 저희가? 뻥 뚫린 땅굴을 몇 군데 발견했지요. 이미 파서 국민들한테도 알렸어요. 아마 국민들도 거기 보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또 SBS에서 세 번에 걸쳐서 쭉 방영을 해서 땅굴 소리도 다 들었고, 땅굴 실지 보셨고 했는데, 그거 한참 논의가 되니까 당시 대통령이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에, 더 이상 땅굴에 대해서 논의하지 마라. 이렇게 돼서 쑥 들어가고 말았어요. 대통령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가 왈가왈부 할수 있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거 국민들께서 다 보셨을 거예요. 땅굴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땅굴도 보셨고. 그것뿐입니까? 지금 연천지구에서 땅굴이 난 것을 이렇게 보여드렸고, 또, 저기 어딥니까? 화성지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저, 뭐야, 이저 화성 그저 지화리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 땅굴을 갖다가 졸개한 것도 몇 군데 있어요. 국방부는 그게 다 맞지요. 국민들이 그 자세한 건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벌써 대가 알고 있기는 땅굴 5개 정도는 다 이렇게 지상으로 다 나타났는데, 그걸 아직도 국방부에서 일책을 안 자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아, 그뭐 민간 사람들 몇 사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라고만 하는 것이지 무슨 소리냐? 그러면 땅굴이 없는 거지. 이렇게 일반 국민들은 아마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국방당국의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그네들이 부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네들의 이론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거죠. 한 예를 들어서 막대한 보력이 나온다는 말은 맞아요. 한 땅굴을 파는데도 굉장한 양의 보력이 나올 텐데, 그 연천에서 북한 땅굴 책임자로 있던 북한의 대령, 우리 한국으로만한 대령이죠. 북한은 이제 대조인데, 대조로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거기 땅굴 책임을 지고 있을 때에 연천 땅굴을 쭉 해서 연천이 땅굴을 자기가 딴판 땅굴을 확인하고, 양반이 중국 동북 쪽으로 탈북자를 갖다가 이렇게 찾기 위해서 그 책임을 맡아가지고 이제 동부 주방에 갔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한국에 그 망명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정보인데, 뭔가 하면은 막대한 그 보력이 나오는데, 그거는 남쪽에도 북쪽에도 많은 그 광산이 있고 지하 경도가 많이 있는데, 그 지하 땅굴에 그 보록을 갖다가 처리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그 광산 그 땅굴이 말이죠. 우리나라 전국에 이제 널려 있는데, 북한 또 남한에 있는 그러한 그 땅굴에다 처리한다 이렇게 하고, 만일 그또 많이 보력이 나올 경우에는 그걸 북한에 보내서 북한에 댐을 갖다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데 이제 쓰기 위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보력 처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어떻게든지 조가 통일을 하고자 하는 그 집놈이 지금 아주 지독이 큰데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력 처리도 그렇고, 또물 처리도 그건 뭐 별일이 아니다. 그 사람 말은 땅속에 그 스며드는 것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스며드는 대로 이렇게 처리하고, 또 많이 나올 때는 송수관을 통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 공기 조정도 그것도 뭐별큰 문제가 아니다. 다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 사람 말 맞다나? 그러한 그 국방부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다 뭐든지 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국방당국에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본래 군인이고 국방부는 제 친정과 같은 것인데, 국방부가 그러한 잘못된 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서 그동안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남심당구를 못 펴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오히려 반대적인 그런 일을 많이 했지만은, 앞으로는 당구를 빨리 이것을 찾아서 제거시키는데 협력이 아니라 자기 본원의 임무죠. 본원의 임무를 수행해 줍시다. 그러면 당신네들의 과거가
다 이해될 수가 있고 국민들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빨리 민간 탐사들하고 협력해서 땅굴을 찾아서 그것을 갖다 빨리 옮겨달라. 그래야 당신네들의 본원에 그 임무를 다 수행하는 것이 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뉘우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뽀댄다고 하면은 무죄나 이 문제가 다 진실이다 탄로가 나고 밝혀질 텐데 그때는 당내들이 그 잘못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좀 다해서 빨리 민간 탐사들이 지금 다 땅굴을 다 찾았다고 하니 민간 탐사들하고 협력해서 땅굴을 찾고 확인해서 그걸 갖다 빨리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애써달라, 힘써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예, 그 예전에 북한에서 체코 주재 외화벌이 사장으로 예. 있었던 김태산 씨, 김태산 씨가 망명을 해가지고 예. 한국에 와서 그 땅굴에 대한 발설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북한에서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남한의 지하철에 땅굴이 연계가 돼서 예, 그쪽으로 지금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지하철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군이 나온다. 새벽에 다 잠들어 있을 때 나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충격을 주었던 적이 예, 있었거든요. 그거 사실입니다. 네네.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도 지금 저희가 탐사를 해보니까 예, 그 지하철 벽으로 한 1~2m 정도 남겨놓고 다 인입이 돼 있는 거를 저희가 탐사를 통해서 예.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그 김태산 씨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자기는 정작 남한에 와가지고 그걸 확인해 본 적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초청을 해서 인천 계양에 모시고 거기서 땅굴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여기까지 땅굴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본인이 정작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땅굴이 들어오면서 그 장거리 땅굴이 굴착이 가능한가? 자기도 뭐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얘기는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돼 가지고 뭐 긴가민가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쭉 설명을 했죠. 남한에 있는 그 종북 세력들, 간첩 세력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버럭 처리도 또 가능하고 공기 주입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끔 돼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그때서야 아 그런 조건이라면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인정을 그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양 계산동 쪽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그 계산 지하철 그쪽으로 인입돼 있는 땅굴 우리 이제 그 들어온 것을 다우징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때에서 처음 땅굴이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 지하철로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건데 북한이 그 땅굴이 지하철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인입을 시켜놓은 거죠. 그러면요, 지금 서울 지하철 거는 그뭐 벌써 그 연결된 지가 오래고요. 김태산 씨그 말이 그 옳고 맞고요. 그 지하철뿐만 아니고 서울은 여기저기 수십 군데의 땅굴이 지방 들어와 있어요. 현재 대통령실이 있는 거기 전에 국방부가 있었는데 거기도 땅굴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제 국방부 합참 한미연합사령부 국회 KBS 뭐 기무사 국정원 할거 없이 중요한 데는 전부 다 남집다 그래 들어가 있어요. 벌써 수십 년에 들어와 있네 거기에. 뭐 엊그제 들어온 거 아니고 벌써 들어온 지가 오래요. 김포공항 옆에 계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천의 계양. 거기는
그 땅굴 공사를 갖다 근 10년 가까이, 한 9년인가 8년인가 했어요. 지금 현재도 있어요. 그 산, 그, 그때 산에, 그, 그냥, 뭐, 땅굴이 그냥 수없이 많이 시방대로 들어와 있고, 그게 큰 집결지로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 옆에, 그, 저, 지하철 그 기관차들이 수십 대가 이제 밤에는 이렇게 거기 있는 뭐그 기지차인가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서울 각처에 갈수 있는 아주 요지입니다. 거기에 벌써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기술자들이 우리 민간 기술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소리가 비라비라 소리가 나니까 그걸 알아보니까 틀림없는 남침 땅굴인데 그것이 한두 군데가 여러 군데가 돼서 그걸 국방부에다가 보고하면은 한번 나와서 보고는 뭐 치근두근 하면서 그냥 가가지고 다시 오지도 않고 그것이 10년 가까이 공사를 해서 지금도 그게 아마 상당한 병로가 있을 건데 그렇게 아 이거는 도저히 뭐라고 할까 일반 국민이 상상도 못할 거예요. 시바 그것이 이 나라의 시바 현실이에요. 아 그래서 저도 말이요. 땅굴에 대한 것을 몰라서 모를까 땅굴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에 있을 때도 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런 거 무릅쓰고서 지금 2년에 한번 또는 1년에도 몇 번씩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이걸 갖다가 좀 자세한 거 알아보고 어떻게든지 이걸 당국에다가 알려가지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와서도 이걸 빨리 그이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빨리 알려가지고 빨리 여기에 대한 그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려고 왔는데 대통령 만나기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럼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그 보고서를 갖다 맡기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밑에서 카트에 그 말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좀 대통령이 빨리 이걸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이 큰일입니다. 이거 이 나라가 대통령이 알아서 그 양반이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든지 대통령한테 알려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국방부 이걸 알려야 되겠다. 이걸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에 가 계시는 동안에도 미 백악관 측에 이 땅굴 문제를 알리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셨었나요? 예, 제가 미국 대통령한테 부시 대통령한테 두번 하고 오바마 대통령 때도 한번 이렇게 직접 거기서 미국에서 보고를 냈어요. 한국에 이렇게 남침단들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확인해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한미 양국군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같이 협력해서 한국을 방위하고 있는데 이 땅굴은 한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 군인들에도 다 이거 직결되는 문제인데 빨리 이것을 갖다 확인해가지고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보고를 갖다 냈어요. 근데 보고 내는데 뭐별 반응이 없어요. 한 번은 부시 대통령한테 했을 땐가 워싱턴에 있는 우편국장 이름으로 이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서류를 받았다는 그 영수증 하나 받고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여기 왔어도 제가 몇번 직접 미국 국방성 정보국에 DIA 국장한테 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측에 이렇게 한 거는 한국과 미국은 혐맹관계고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양국군이 같이 지방 주둔해 있고 한국 방위를 위해서 애쓰는 미군이기 때문에 공동명체란 말이에요. 미군하고 한국군은. 그래서 국방성에 당신들 이걸 빨리 한국 정부하고 협력해서 남진다고 찾아가지고 없애야 될거 아니냐.
그래야 한국을 제대로 방위할 수도 있고 당신의 군인들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빨리 이 문제를 좀 조사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 달라 하는 요지로 몇번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네요. 예. 아, 참. 하도 여기 제가 추측을 했건데 국방당국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좀 그러한 면에서 좀 난처할 거고 또 미국이 또 저희들이 탐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확신을 갖고 있는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뻔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 있습니다. 정보국에서도 대한민국에 땅굴이 있는 것은 알고 아, 있는 것 알고 있을 같아요. 예, 겁니다. 알고 있는 예, 알고 걸로 있죠. 그렇게 예, 또 알고 있으면은 이걸 빨리 알고 있어도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정보는 줄수 있을지언정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내정간섭이 일 수가 있으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정부로서는 뭐 입장이 곤란하겠죠. 한국에서도 아니라고 하는데 미국에 땅굴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찾아서 없앱시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요. 또 미국에서는 또 하도 국방부가 그렇게 반대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자기네가 또 이렇게 또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기가 또좀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같은 동맹이지만 해도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네. 추측을 하고 근본에 있습니다. 오셔서 지금 아주 전방위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땅굴의 개수를 한 35개 정도 예, 파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요. 거의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저거 다 35개가 전방에 있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걸 35개 라인을 전부 다 이렇게 확인을 못했어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도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도 있고 해서 그건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횡선으로 한 4, 5개 라인을 이렇게 해서 보면 틀림없이 땅굴이 이렇게 쭉 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까지 전부 다 그런 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틀림없습니다. 근본에도 부산까지 내려갔다 오셨어요? 그럼요. 15분 지원은 전에 했을 때하고 작년에 한것 같은 게다 있지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려왔어요. 그 과거에 그 이종창 신부님, 네. 이종창 신부님이 그 박정희 대통령 때도 땅굴 그 찾아낼 때 예. 기여를 하셔서 네. 또 정부로부터 그 표창장도 받고 예. 그랬던 분이시 않습니까? 예. 그분이 다우닝 탐사로 그 땅굴 탐사 30년사인가 뭐몇 년사 이렇게 책을 펴낸 게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땅굴이 19개인가 뭐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표기를 했다가 나중에 더 추가로 발견된 것까지 합해서 20여 개 정도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는 이제 35개 예. 정도로 이렇게 탐사가 됐군요. 예, 확실한 인을 갖다가 우리가 포착을 했어요. 그때 그 북한이 너무 과도하게 땅굴을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군 20만 명이 투입되려면은 사실 몇 개의 땅굴만 있으면은 그게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땅굴이 지금 한 35개 정도로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그종 땅굴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또 횡으로 예. 동서로 파고 들어간 땅굴들이 또 가지친 땅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땅굴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20만 명만 투입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땅굴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막상 북한이 딱 한번 써먹기 위한 땅굴 아닙니까, 그게? 예. 뭐 이제 실수해도 안 되는 그래요. 땅굴 예. 전략이니까요. 그래서 D-Day 때 북한군 20만 명이 아니라 이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은 다 투입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장물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육사단장 때 제2 땅굴을 발굴한 사단장이에요.
아, 그 전차 부대 뭐, 네, 부대장이죠? 장군. 예, 정명환 장군. 네네네. 예, 육사단장을 한 소장 예비역 소장이신데 그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지용 씨하고 정지용. 그분이 합작으로 서울 아르덴의 공포라는 책을 땅굴 백서예요. 상학원을 1994년에 발행을 해가지고 시중에 전부 다 돌렸어요. 도서관에 다 있을 겁니다. 두터운 건데 땅굴 백서지요. 이 정명환 장군은 이 남굴사라고 말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을 모임에 첫 일대 아, 예. 회장으로. 예, 초창기 멤버시군요. 예, 제가 3대 회장을 했는데 아. 예,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분하고 정지용 씨가 아주 많이 고생을 했고 아주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려고 많이 썼지요.